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로봇은 RQ-130단계에 있는 집푸봇입니다. 요새 SUV 자동차가 대세인데요. SUV 자동차를 예전에는 찝차 찝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찝차를 모델로 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조와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집푸봇은 사륜구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륜구동이라는 것은 4개의 바퀴에서 모두 동력을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4개의 바퀴에 밑에서 보시면 각각 4개의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동시에 4개 바퀴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SUV 자동차들이 비포장도로나 산길을 잘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옆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차고라고 하죠. 차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바닥에서 이 차체 높이까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포장 도로에서 유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스포츠카들은 굉장히 거의 바닥에 붙어서 가죠. 그렇게 해야만 공기 저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동차들은 비포장 도로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자동차 바닥 다 긁어먹겠죠. 그리고 또이 로봇의 특징은 이 본넷. 이 본넷 부분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바로 이 부분에 힌지라는 부품을 사용을 해서 본넷이 열리고 닫히고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 LED를 이용해서 헤드라이트를 표현을 했고요. 또 얼핏 보면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이 앞쪽 하단에 IR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IR 센서. 우리말로는 적외선 센서라고 하는데요. 처음 등장하는 부품입니다. 130단계에서. 이 부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이 지프봇이 앞으로 가다가 절벽이 있어요. 절벽. 절벽이 있으면 얘가 이 로봇이 절벽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아주 신기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만들어 볼 동작은 지프봇이 전진하면서 LED의 빨간 빛과 파란 빛을 켜고 1초 후 정지하며 LED도 같이 꺼지는 그런 액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을 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모드 서버를 선택합니다. 채널에서는 ID를 선택하는데요. 0번 ID를 CW는 시계 방향을 의미하죠. 뒤에 있는 숫자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15단 속도로 움직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ID를 2번. 스마트 서버 2번도 역시 15도의 속도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끔 하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서브 모터를 제어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서브 모터는 값을, 여기서 값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CCW로 바꿔줄 거예요.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역시 복사하고, 3번도 반시계 방향으로 15의 속도로 움직여줍니다. 자, 이제 움직이면서 LED를 켜본다고 했었죠? LED를 켜볼게요. LED. 1번 LED를 블루 앤 레드. 파란색과 빨간색을 둘다 켜볼 거고요. 이 동작을 몇초 동안 할 거예요? 1초 동안 해볼 건데, 그러면 시간 대기를 선택을 하고요.
1초. 그리고 적용을 해줍니다. 1초 동안 이 동작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겠죠? 멈추는 거는 모드 서버를 브레이크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게 0번부터 0, 1, 2, 3다 있어야 되겠죠? 브레이크. 브레이크로 다 바꿔주고요. LED도 꺼줘야 되겠죠? 그래서 LED도 역시 1번 OFF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모든 코딩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엔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됐네요. 그러면 파일을 전송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